지금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미스트부터 뿌려줄게요. CM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예요. 이게 일반 물 미스트보다는 확실히 수분감이 있고 좀 영양감이 느껴져서 좀 미스트지만 건조함이 덜해요. 어제 립 제품들 테스트해보다가 얘는 진짜 죽어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립들 지속력이 워낙 좋아야죠. 안 씻은 거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씻고 오늘 일어나서도 씻었어요. 그리고 토너. 토너는 요즘 이거 자주 써요. 아벤느 이드랑스 딥 모이스트 로션. 고수분 온천수 토너예요. 콧물 같은 토너라기보다는 좀 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워낙 미세먼지도 심하고 피부에 자극이 안 생기는 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너 단계는 좀 진정 케어 위주로 쓰고 필링 개념으로 닦지 않고 좀 부드럽게 스치듯이 천천히 닦아주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그쵸? 오늘은 좀 장미장미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좀 기초 케어랑 피부 표현에 좀 신경을 써줄게요. 이제 크림을 발라줄게요. 저의 피부 관심사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탄력이잖아요. 피부 표면인 각질, 그리고 피부 속 수분을 지지하는 게 탄력층인데 이게 참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좀 무너지고 약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다 미세먼지 이런 외부 환경 요인까지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피부 스스로 각질을 탈락하고 재생시키는 턴오버주기라고 하죠. 그게 무뎌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화장도 진짜 안 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부 겉은 물론이고 좀 겉과 속을 입체적으로 채워주는 결 케어에 관심이 많은데 이 헤라 로지 사틴 크림이 피부 턴오버를 활성화시키는 그 결 케어에 좋다고 해서 요즘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성분도 순하고 괜찮더라고요. 이 크림이 좀 신기한 거는 되게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속 수분도 촘촘하게 잘 채워줘요. 근데 되게 번들거림 없이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돼요.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촉감? 그리고 꾸준히 바르다 보면요. 확실히 피부결이 전보다 좀 부드러워지고 균일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저는 아침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베이스가 예쁘게 잘 먹어서 좋더라고요. 피부 본연의 좀 건강함과 윤기를 찾아주는 느낌? 그리고 바비브라운 선크림 발라줄게요.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봄볕 따가운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선크림 야무지게 바르세요. 특히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은 꼭 발라줘야 돼. 제 피부 주관심사가 탄력 그리고 보습이었는데 이제 미머니 때문에 진정까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막도 잘 쳐줘야 되고 여러분 세안할 때도 있잖아요. 되게 꼼꼼하게 세안을 해줘야 돼요. 모공 속에 노폐물까지 이렇게 쭉쭉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파운데이션은 로라메르시에 플로리스 리미에르 레디언스 퍼펙팅 파운데이션 발라줄 거예요. 컬러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좀 투명하게 피부 표현을 해줘서예요. 본연의 피부가 좀 예뻐 보이게 하는 파운데이션 중 하나라서 브러쉬는 더 툴랩 거 105번이에요. 오늘 좀 홍조끼가 있어서 살짝 노란끼가 도는 컬러를 발라주면 좀 커버가 잘 되거든요. 최대한 안쪽부터 터치해줄게요. 이런 얼굴 외곽까지 많은 양을 도포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머리를 붙이고 뗐잖아요. 확실히 머리를 붙였을 때도 좀 변화가 있어서 좋았고 머리를 떼고 나서 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물론 단발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단발이 더 잘 어울린다는 거를 느끼고는 있는데 가끔 그런 변화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저한테도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서 가끔 그런 시도는 좋지 않을까 해요. 오, 아까 로지 사틴 크림 발랐잖아요, 헤라 거. 좋습니다. 베이스가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붉은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저는 좀 내추럴한 게 좋아서 잡티나 이런 붉은기가 좀 남아있더라도 막 기를 쓰고 다 커버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평소에는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두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잡티가 많은 편인데
그게 비단 단점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게 또 매력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니스프리 노세범 팩트로요. 좀 유분도 잡고 좀 고정력도 높여줄게요. 눈썹 있는데도 특히 픽스를 해줘야지 눈썹도 잘 그려지니까 필수예요. 이제 단발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머리카락 닿는 부분도 좀 꼼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얼굴에 붙으면 화가 나요. 그 꼼꼼하게 좀 끈적임을 잡아줍니다. 좀 더 작은 브러쉬로 팔자 쪽 유분 잡아주고 이번에 약간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면서 눈 밑 유분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쉐딩 해주자고요. 요거는 머스트해브 페이스 아키텍트 파우더 쉐딩이에요. 필리밀리 브랜드의 851번 브러쉬예요. 이게 좋은 게 얼굴 외곽을 크게 이렇게 쓸어주기도 좋고 좀 좁게 쉐딩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 있죠. 헤어라인이라든지. 그런데 터치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 운동 다니거든요. 우선 지금은 필라테스로 몸의 균형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필라쌤이 저 배에 많이 나왔고 근육이 너무 없어서 좀 코어 운동이랑 스쿼트도 많이 시키시거든요. 확실히 쌤이 옆에서 잡아주니까 몇 회 안 했는데도 스쿼트는 어느 정도 마스터는 아닌가? 아무튼 그래도 혼자서도 잘 잡고 있고 처진 엉덩이를 올리고 말 거예요. 또 오래 걷다 보면은 허리가 막 아픈 그런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배에 힘을 안 줘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을 때 배와 허리 힘에 이게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배를 내밀고 이렇게 허리 힘으로 막 이렇게 걷나 봐요.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던 거였어요. 이렇게 숨을 후 이렇게 내쉬면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로 이렇게 걸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런 습관을 같이 들이자고요. 그리고 다음은 부들의 아이 프라이머. 부들이라고 부르면 참 편하더라고요. 부들. 이렇게 소량 덜어서 또 위에를 살짝 보면서 요거는 메이블린 뉴욕의 디파인 앤 블렌드 브로우 펜슬이에요. 컬러는 내추럴 브라운. 눈썹 그리기 전에 항상 결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려봅시다. 레스키릿. 제가 브로우는 베네피트를 맹신을 하는데 이것도 제법 잘 그려지네요. 요 날은 하드한 편인데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요. 눈썹 꼬리가 잘 그려지네. 집중해서 눈썹을 호다닥 그렸고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로 좀 눈썹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섀도우는 이렇게 정했어요. 약간 비슷한 톤들이죠? 삐아 플러시 섀도우고요. 크림 스킨, 라떼 스킨, 모카 스킨이에요. 먼저 이 크림 스킨 컬러로 좀 눈두덩이를 좀 부드럽게 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 아니 이게 이렇게 예뻤다고?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예쁜 컬러네요. 이번에는 라떼 스킨. 뒤에를 확장을 시켜줍니다. 언더에도 애교살도 좀 살아 보이죠? 근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이렇게 단독으로 음영만 까는 눈화장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헷갈려. 그리고 마지막 모카 스킨 컬러. 조금 둥글 납작한 브러쉬 쓸게요. 요거는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주듯이 하면서 그 위치에서 살짝만 그라데이션. 언더에도 발라주고 아이라이너는 16 브랜드 펜슬 라이너 카카오 80이에요. 컬러가 좀 진한 편이거든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꾹꾹꾹꾹 살살살살 스치듯 메워줍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라인을 쓱 빼줬어요. B&A. 그리고 이 펜슬이 좀 무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르기 전에 약간 스머징을 해주면서, 아이고 눈에 들어갔다. 좀 몽환적인 느낌. 저게 아이라인이야 섀도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몽글몽글하게 번지게 해줘요. 마르기 전에 스머징을 해줍니다. 오늘은 글리터는 안 쓸 거거든요. 음영 위주로 갈 건데 약간 언더에는 뭐랄까 윤기만 주는 느낌? 이건 릴리바이 레드 러브빈 글로우 아우라 빔이거든요. 맑은 느낌만 살려서 이렇게 오늘 뭔가 속눈썹도 오늘 잘 올라가는데? 그리고 마스카라는 라비오뜨 모멘티크 핸드벨 마스카라 로즈 브라운 컬러 발라줄게요. 은은하게 로즈 브라운 컬러가 맴돌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쁜 컬러예요. 언더도 발라줄게요. 렌즈는 루이샤인 칵테일 애쉬 그레이 착용해줄게요. 오늘 치크는 로라 메르시의 진저 발라줄 거예요. 이런 컬러. 마이다스 툴 202번 이 브러쉬 써줄게요. 기존에 로라 메르시의 섀도우의 진저 컬러가 있잖아요. 컬러가 비슷한 느낌인데 좀 달라요. 섀도우가 좀 더 노란기가 돌고 블러셔 요거는 좀 붉은기가 더 돌거든요. 약간 오늘 블러셔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본연의 그 혈색을 살려주는 그런 컬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도 좀 자연스러운 컬러를 써서 오늘 입술에 장미꽃잎 같은 컬러를 바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부는 뭐 흙 같은 느낌? 좀 음영감을 주고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입술은 뭘 바를 거냐면 좀 맑은 꽃잎 같은 그런 표현을 일단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글립스 벨베피 틴트 스트로베리 치즈예요. 그리고 꽃잎 물들듯 번지게 표현해줄게요. 안쪽에 한 번 더. 치크를 좀 더 얹을까요? 지금 가로폭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데 세로는 조금 길게 연장했어요. 그리고 아까 언더에 사용했던 릴리바이 레드 아우라 빔이거든요. 이게 살살 은은하게 바르면 그런 피부 윤기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요. 윤기를 살짝 더해줄게요. 저게 하이라이트야? 아니면 개기름이 예쁘게 올라온 거야? 약간 그런 아리까리한 느낌으로. 뭔가 하이라이터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피부가 예쁘네? 그런 느낌. 오늘은 그런 피부 본연의 건강한 느낌의 피부 표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봄장미스러운 산뜻한 그런 장미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옷도 골라보고 고데기를 해줄게요. 머리가 난장판이니까. 고고! 지금 이런 골지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소매가 굉장히 길죠? 지금 보면은 제가 붙임머리를 떼고 나서 숱이 좀 없어졌어요. 특히 이 밑에 부분. 그래서 이쪽은 볼륨감이 많은데 여기는 좀 할랑할랑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자로 내리듯이 하면서 밑에는 살짝 뻗치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빗질. 왜냐면 지금 C컬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너무 밑에 머리가 없어 보여서 일자로 피듯이 하면서 살짝 아웃컬? 근데 그렇다고 너무 바짝 아웃컬 넣으면은 약간 시대를 앞서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살짝 S컬. 옆머리는 살짝 S컬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여기 숱이 없어 보였는데 조금 숱도 많아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머리는 이렇게 펴주면서도 이 옆으로 넘어가는 머리에는 S컬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빗자루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쭉 내리면서 아주 살짝 이렇게. 머리 붙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숱을 많이 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존 머리랑 긴 머리랑 연결이 잘 안 돼서 계단처럼 이렇게 뚝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숱을 좀 많이 내주셨는데 이게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막 얼굴에 검태기도 오고 막 스타일링해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고데기 방법을 계속 연구했어요. 짧은 기간에. 옆머리는 S컬. 그러면은 요즘 제가 하는 고데기를 한 듯 안 한 듯 근데 약간 느낌 있는 그런 단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저처럼 만약에 숱이 너무 없어졌다 이러면은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뿌리 볼륨도 살짝 줄게요. 여기 볼륨도 좀 생겼죠? 이제 옷을 골라올게요. 날도 풀렸으니까 가디건이랑 데님 이렇게 입어주고요. 그래서 트렌치코트 밝은 거 입을 거예요. 신발은 이거 까만 뮬 신을 거거든요. 이거 지금 새신이라서 이런 느낌? 그리고 오늘은 간단한 외출이라서 이렇게 달랑달랑 들기 쉬운 클러치 가져갈 거거든요. 뭐 수정용 쿠션이나 오늘 사용한 립 그 정도만 챙기면 될 것 같아. 오늘은 보부상 아니에요. 도라에몽 아니에요. 오늘은 아주 미니멀리스트처럼 간단하게. 와, 늦었어. 오늘도 같이 준비해줘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